무슨 소리 나 거기서? 아, 돌고래 소리. 돌고래 소리가 들려? 상어가 있는. 상어가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다 알듯이 바다 소리. 네. 코끼리 코는 왜 길쭉할까? 코끼리 옛날에 살았던데 지금 살아. 그래서 바닷고깔 뛰어서 코끼리 공사고깔을 찾아 믿고 간대. 다리는 있고. 그리고? 이쪽을 감아버려.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코끼인 거야. 그렇구나. 코끼리는 주로 이게 손이 되기도 하니까는 좀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발달되지 않았을까요? 네, 네. 잘하셨어요. 우와, 물이 꽉 찼어요. 물이 꽉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서 이 물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여기다 옮겨야 돼. 승재의 빛나는 상상력이 이번에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?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게 있어. 승재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네. 나갔다 올게. 네. 물을 사용할까? 승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? 걸. 어머, 스펀지에 흡수시켜서 옮기려나 봐요. 오, 대단한데요? 해보자. 잠시 고민에 빠진 승재. 뭔가를 발견했는데요. 승재야, 그건 뭐 하려고? 뭐? 뭐라고? 자기 집이라고? 잠깐만, 텍스토? 중아. 어? 뭐라고? 술 마시고 있다고? 아, 내가 같이 가자. 술 마시고 있다고? 아, 내가 같이 가자. 내가 이걸